해서 쓰기에는 딱 이제 올해 그 커피 관련된 행사들 보면은 가장 이제 두드러진 경향이 뭐냐면 커피와 관련된 기계 장비들과 베이커리 장비들이 홈베이킹 또는 홈카페 위주로 변화되고가 있다는 걸 느끼는데 사실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은 가정용 장비들이 대거 많이 출시가 돼서 그것도 매드 디자인이나 소음 면에서 아주 장점을,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대거 공급이 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여지는 장비들도 실제 가동을 해도 거의 소음을 느낄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카페나 베이커리에 사용을 하면은 이게 구동이 되게 되면은 덜컹거리는 것하고 소음이 진동이 많아서 가정에서 사용하는데 많이 불편했고 이런 뿐만 아니라 오븐도 베이킹을 하시는 홈베이킹 하시는 오븐들도 소형으로 아주 다양한 기능을 이렇게 갖추고 와 있는데 사실은 가격이 싸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직접 그 건강하고 안전한 빵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은 커피와 빵이 집으로 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한동안 베이커리 카페가 유행을 하면서 기존의 카페들이 베이커리를 같이 취급을 해야 되는데 비싼 장비를 구하는 것도 문제고 또 베이킹 기술을 터득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서 이제 선택하게 된 게 냉동 생지라는 걸 많이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소비자들이 금방 그게 또 인스턴트라는 느낌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빨리 소비자들이 눈치를 채게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장비들을 구해다가 이제 그 자기들만의 나름 전문화된 단품종 베이킹을 하는 경향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작은 카페들한테도 이런 이제 그 홈베이킹용 장비들이 유행하게 팔리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번 그 전시장에서 눈에 안 띄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냉동 생지 업체들이 거의 안 나왔어요. 사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냉동 생지 업체들이 주류를 이뤘고 전시장에 빵 냄새가 가득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거는 그만큼 이제 작은 카페들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직접 빵을 만들거나 그러고 있고 또 냉동 생지에 대해서 이제 또 생지 업체들도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지면서 조금씩 도저히 자멸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빵도 하고 쿠키나 이런 과자류도 할 수 있는 번식기인데 장점이 요즘 번식기의 장점이 뭐냐면 가정에서도 이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장식용으로도 이제 충분히 이쁘게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층간소음이나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저소음 그리고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작다는 게 문제입니다. 의외로 과거에 비하면은 이런 제품들이 고가품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직접 해먹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자감이 가정에서도 이런 제품들을 구매해가지고 설치해놓고 아이들한테 직접 해주는 그런 경향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